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6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헐거워진 세월은 상처만 남기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헐겁다는 힌트를 말 안 듣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 지식은 받아들이는데 삶으로 안 받아들여요. 지식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이나 성경도 똑같아요. 아느니까요. 순종해야 요단강 물이 치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요단강 물은 썩은 물이에요. 내 영혼은 썩은 영혼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요단강 물이 뭐냐? 내가 하기 싫은 성경 말씀.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상처받고 그런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가 되어진다고요. 그 치료는 뭐라고요? 헨, 하나님 마음과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 예술이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점점 더 가까워져서 나를 측은히 여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눈물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측은히 여겨줘야 치료가 되지. 그건 너 죄값이야. 그럼 치료가 안 되죠요. 어? 이 시간에 꼭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헐거워지면 물을 붓고 마개를 헐겁게 거면 흔들면 다 셉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지. 시효기간이 끝나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스크 살 때, 그쵸? 그날 가서 세야지. 네? 그러니까 헐거워져서 세월 내일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고난은 믿음 채우는 기간이에요. 고난 주고서도 믿음 안 채워지면 지옥 가요. 고난 왜 줍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재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게 말하는 것이 율록의 복이라고 해도 좋게 말하지 못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게 복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은 못 만들어요. 응? 복은 뭐냐? 마르는 대로 주셔.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거 주셔. 싫다고 하면 싫은 거 주셔. 그죠? 그래서 스무 살 먹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헐거워진 세월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년 떨어져. 이렇게 보면 정신 연령이 10년 떨어져. 그럼 10년 떨어진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내 나이하고 경쟁하고, 내 우위 나이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헐떡거려. 여러분, 영이 탁월하면 내 자신하고 경쟁해요. 게으르면 증거예요. 상처받으면 증거야. 에? 나태면 증거예요. 안 하면 증거예요. 에? 그리고 이왕이 하는 거 즐겁게. 아멘. 막 청소도 나가서 막 울면서 내 혼자 할게. 막 문장을 놓고 울면서 눈물이 안 나오지요. 은혜가 없고 아직 고난을 모르는 거야. 내가 사랑해주는 영혼들이 저 지옥에 가서 헐떡일 것을 생각을 하면 눈물로 그 영혼을 씻어줘야 돼요. 눈물 한 방울 흘려가지고 그 큰 장정을 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헐떡거리면서 그래도 봉사한다고 하는데 꽉 맞추지를 못하니까 다 새나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처방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놓으면 마귀는 좋아해.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너무 아끼지 마. 아끼면 병들어. 봉사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강의합니다. 이제 헐거워진 세월, 상처만, 세월은 상처만 남기고 지금 100년 동안 150년에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헐거워졌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거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루살렘 땅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도시가 타락을 한 거야. 교회 목사 장로 이 고급 직분들이 타락이 된 거야. 예루살렘부터 지금 경고를 넣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경고를 넣는 겁니다. 에? 종교쟁이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소리예요. 가이루 베네 베냐민 가일라 니시케파 엿보았다 했고 북방에서 파멸의 큰 재앙이 온다. 거기 하나요? 예. 자,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라. 자, 북방에서 미차폰, 메세페르 가돌,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큰 파괴가 온다. 자, 북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아주 강대국입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살라고 강한 기업을 신앙인은 안 줬어요. 니므롯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벨 탑까지 쌓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함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튼튼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살해서 하나님이 거멓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애굽도 바벨론 땅이야. 저 아프리카도 바벨론 땅이야. 바벨론도 바벨론 땅이야. 그들이 다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손바닥만한 강원도 많은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정해놓고 가나안 함의 손자 가나안 땅이 차지했던 팔레스타인 고기를 제2대 천국으로 정해놨어요.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인 에덴 동산을 이쪽으로 지금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척박해. 믿음으로 안사하려면 살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농사 졌을 때 풍요로운 하나님 안 믿어. 아브라함을 보낼 때는 이렇게 유혹하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리고만 그래. 여리고는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 방울방울 그 한 그 송이 그 열매 그것이 사람 머리 수박 큰 것만 해가지고 작대기로 둘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갔어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풍요로워요. 어?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30배를 준다. 뭐하면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심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심어.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이 심는 것은 다 골거든. 골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준 말하자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면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이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이라고만 그냥 벌벌 떨고 순종을 해.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 해주더라 그래.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월이 헐거워지는 거야. 자꾸 나이는 먹는데 아무것도 안 갖춰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북방이란 말 절대 불분리 전치사 및 명사 남성 단수. 지금 절대 불분리 전치사 민으로 기록한 거는 남유다 왕국과 북방을 하나로 합쳐놨어. 그러니까 오기가 쉬워. 따먹으라 오게 하는 거예요. 에? 말을 안 들으니까. 명사 남성 단수. 그러면 불분리 전사 민이나 불분리 전사 빼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붙으면 너무 좋은데 마귀하고 붙으면 안 나가. 실패하고 붙으면 안 나가. 고난하고 붙으면 안 나가. 에? 지금 고난하고 붙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말을 안 들으면 고난하고 붙은 거야. 지금 보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무겁대. 그러니까 영적인 말에 의해서 고난이 떨어지는데 들어먹질 않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만 엄청 받는 거예요. 명자 남성 단추, 원형은 차폰, 차판에 소유됐습니다. 원형 미완료에 숨기다, 비축하다, 저당하다. 그러니까 북방이라는 게 뭐예요? 숨겨서 찾아오는 거야. 우리 안에 숨어서 몰래 들어와요. 네? 그래서 교회 와서는 활동 오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치료해 주려고 내보내는 거예요. 증상이 있게끔. 네? 그냥 안전하게 괜찮다가 그냥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낫잖아. 네?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분사형으로는 부재물. 그러니까 북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를 먹어치우는 거야. 지금 해결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나를 먹어치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이 없으면 돈으로 팔려가.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한 2천만 원에 팔려갔다면 어마어마한 노예라고 또 자랑하고 다녀. 월봉 2억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또 자랑하고 다녀. 30조 원인데. 이 30조 원이 손상되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시험 들면 10조 깨껴. 깎아. 그럼 20조 원이야. 그럼 구원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럼 20조 원이라고 생각하지 만 달란트가 아니니까 마귀가 얼마나 무시해. 그죠? 사람이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마귀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분사형은 부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북방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성이에요. 숨겨놓고 비축해놨는데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 분사형으로 부 재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북방 쪽이 와서 나에게 항복하니까. 어?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멘토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멘토가 뭐예요? 부모 역할 해달라는 거 보니까. 멘티는 자녀, 멘토는 부모예요. 뭔뭐를 위해 쌓아두다. 잠복하다, 숨다. 그러니까 계시성이 많아요. 그죠? 지금 이미 잠복해서 불신앙이 들어왔어. 그래서 부, 재산을 다 쌓아놓은 걸 다 가져가려고 그래. 뭐 할 때 실수해서 다 가져가. 니팔령은 뭔뭐로부터 숨겨지다. 단순 수동형이라고 했대. 니팔령은 뭔뭐로부터 숨겨지다. 숨겨졌어. 근데 몰라. 어떤 분은 암이 숨겨졌어. 어떤 분은 폐암이 숨겨졌어. 어떤 분은 부도가 숨겨졌어. 어떤 분은 요절사가 숨겨졌어. 몰라요 그거를. 뭐한테 속고 살아가니까? 귀신한테. 괜찮다는 거요. 어? 여러분 헐거우니까 꽉 조여. 어떻게 되죠? 관계성에서 멀어지질 않아. 믿음은 관계성 회복입니다. 어?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해.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니팔령으로는 뭐뭐로부터 숨겨지다, 비축, 저장, 대다. 대다는 수동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니까. 희필령은 능동사역형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숨기다, 잠잠히 가라앉히다, 은밀하다. 이것이 희필령 능동사역형이야. 내가 겸손을 숨기면 괜찮은데 죄를 숨기면 북방이 나를 먹어치워버려. 그 악어가 도마뱀 먹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환상해. 생김새는 비슷해. 네? 그러면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능력 많고 성품 좋은 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재산이니까. 예배가 프락티자레 경매받아 현금화 시키다니까. 라틴어 원전. 프락티자레. 경매받는 사람이
슬픈 표정 해야 안 해요? 그 사람 손짓 하나, 입, 비말 튕기는 거, 이런 거 지금, 아, 마스크 쓰고 하겠네. 에? 아유, 막, 들잖아요. 졸고, 다른 생각하고, 다친 거야. 현금화 못 시킨 거야. 경매 못 받은 거야. 자, 그래서 북쪽, 북풍, 북방, 북, 북향, 북문, 그런 겁니다. 웨셰르베르 가돌. 그리고 큰 파괴가 북방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렇죠? 파멸합니다. 파멸. 의역은 파멸, 직역은 깨뜨리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다 와서 깨뜨려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똑똑한 사람부터 잡아. 그럼 여러분들 똑똑하면 어둠의 권세가 많은 거야. 그럼 영적으로 보면 헛똑똑이야. 영적으로 보면. 네? 직역하면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이야. 똑똑하면 회개부터 하지. 왜 헐거운 세월을 살아가? 벌써 이렇게 막 수십 년 뒤졌어. 그러면 나만 뒤지면 괜찮아. 청년들은 자식이 뒤져. 내 자식이 분명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총대. 여지 없어.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싸질머지고 교회 와서 자. 눈물은 천년을 하루로 땡기는 힘이 있어요. 눈물은 여러분, 눈물은 그냥 나는 게 아니야. 나를 완전히 파악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참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만 망하면 됐지 내 자식 다 망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게 뭐예요? 절망은 안 해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 신앙은 피스티스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 엘피다죠? 두려움을 골라낼 줄 안다. 그죠? 시포스타시스 요렇게 하면 수표가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황송해 올 텐데. 믿으면 바란 것들 실상이 뭘 바란다는 거야. 바라다란 말은 소망이라서 엘피다죠. 그러면 곡간 것도 걸러내고 상처도 걸러내고 그냥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먹어버려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시포스타시스 자기합수표 백지 자기합수표 네가 믿음대로 금액을 써 내가 집행할게. 이게 시포스타시스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하는지 몰라 의심하고. 나 그거 안 믿어져요. 나 그거 좋아하는 방법이 아닌데요. 진짜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가 50년가? 이거 아깝지 않아요? 정말로 아까워요. 진짜 주님하고 교제하면 막 세포가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깜깜해도 예수님 한 분이 빛이 계시니까 흑암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별짓을 다해서 나를 실망하려고 그래도 나는 안 해요. 척 먹으면 죽음하고 바꾼다 이놈아 그러고 말으니까.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믿음으로 살면 축제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걱정하지.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오면 너무 두려워. 왜냐면 저 밑에서 오니까 천사가. 위에서 와야지. 오늘도 나팔 나오잖아요. 빰빠바밤빰빰 이렇게 나팔 보니까 박 목사님 나오세요. 그럼 나왔어 벌써.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달려서 머리 아프고 이거 어떻게 살아오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멸 그죠? 계속 용포초사 외 명사남성 났죠. 웨셰베르 그리고 파멸 그리고 파괴 그리고 깨트린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지면 가족이 다 파괴가 돼.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은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돼? 인격을. 네? 교회에서만 잘해도 안 돼요. 이 인격은 어디를 가나 동일해야 돼. 네? 회사 가도 집에 가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동일해야 그게 신앙으로 쳐주지.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 좋게 하면 그 아부 떤다고 그래. 너 마귀라고 그래. 마귀. 그래서 여러분 동일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서 명사남정 단수입니다. 파멸은 파괴는 그죠? 쉐베르 샤바르에서 됐습니다. 깨트리다 산산조각 내다. 고전 11에 가보니까 신이 심판으로 형벌을 내리다. 그러니까 파멸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말을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면서 여호와는 들어주시옵소서. 20살 먹었는데 얼마나 잘해요. 깨끗하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생판 다른 사람이 된 거야. 어제는 철부자 연애진만 하고 돌아다니고 결혼 날짜 잡고 막 이랬는데 완전히 철들은 거야 이제. 왜냐면 하늘을 경험했거든요. 어?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응? 4차원 세계에 가서 믿음으로 환상과 영감을 감지하고 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입신했다고 그러잖아. 입신. 신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신속으로. 그래서 깨트리다, 산산조각내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니팔령어는 깨트리다, 파괴당하다. 니팔령은 내가 그걸 이문을 남으려고 그랬는데 이문이 다 없어졌어. 그게 뭐냐면 판멸이에요. 피엘령은 철저히 부수고 박살내다. 능동 강압형이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손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고를 넣는데 그러게 하겠어. 사랑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계시록으로 가야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무너지다. 환란. 아모스서 6장 6절. 상처. 예레미야 6장 12절. 파괴, 멸망, 패망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가돌, 큰 파멸이. 형용사 남성 단수니까 가돌은 광대하다, 강대하다. 얼마나 큰 파멸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히, 맹렬히 이런 걸 번역됐어요. 2절로 가면 이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은 예레미야가 소속되어 있는 지파였고요. 그의 고향은 아나돗 예루살렘 북동쪽 사마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드고아는 아모스의 고향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9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봉화불을 올리고 예루살렘에게 지금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러니까 개인도 헐거워진 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야. 지난번에도 괜찮았어. 이번에도 괜찮고 저번에도 괜찮니. 그러다가 기회가 마감될 때 그냥 데려가시는 거야. 마감될 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분이 성경 한 독도 안 읽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만 안대야 그냥. 부자가 예수 믿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을 달아보니까 디알레고마이 상담하다 설교하다 이게 가르쳐주다 이게 디알레고마이야. 에? 환경의 장애물을 보고 저울에다가 달아서 그 사람에게 주다. 이게 설교고 상담이에요. 디알레고마이. 디아가 고난이에요. 환경고난 못 보는 거 그걸 달아서 저울에다 달아주는데
저울을 뭘로 번역되냐면 십자가로 번역됐어요. 그러면 그 저울에 올라가서 감당하면 경제용 티테미, 아나스타시스는 티테미의 절에서 경제용어가 회복이 되는데 십자가를 달고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야. 십자가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자 하면 다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믿어지게 만들어졌고 안 가는 사람은 이웃에게 생겼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언약은 베리트 쪼개서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것은 70인역의 직역은 아름답고 상냥한 자여 어떻게 해서 내 길이 이렇게 더러워졌는고, 이런 뜻이야. 네? 남유다 백성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로, 교회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세웠는데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게 생겼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딸 시온이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는 수치와 불명예가 뒤따르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안 고침으로, 어? 안 고침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야. 넌 교회밖에 모르더니 왜 그렇게 살아 그래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걸기 바랍니다.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떼비가, 떼어머니, 떼아비리, 제일 무서우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자존심 거는 게 아니야. 생명 걸면 자존심은 없어져야 돼. 자존심은 사나운 야생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나와 외함매 운나가, 이 소리는 아름다운 자, 우아하게 앉아, 이런 뜻이에요. 네? 직역은 아름답고 우아한 자, 그죠? 아름답고 우아한 자, 아름답고 정관사 단모음하야. 아름다운 거 한 번이야, 이제. 안 줘. 이제 은혜를 안 내려줘. 용서를 안 해줘. 순종 이해는 용서를 안 해줘. 용서는 관계가 회복된 사이에 용서가 되는 것이고, 회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이에서 하는 거, 1차적인 거예요. 회개는. 네?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가버리고 세상 사람을 어떻게 타협해, 하나님이. 남의 자녀에게 뭘 어떻게 줘? 양자라도 들어와야지. 양자 들어오는 게 회개예요. 어? 소양 딸. 양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입은 피 하나도 안 받았어. 모양 하나도 안 닮았어. 유전성 하나도 안, 경영도 하나도 못해. 그런데 내가 회개로 예쁜 짓으니까 양자로 들여. 영접하는 자, 이것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람바노, 용기를 내다. 예수님 영접하는 건 너무 람바노 쉬운데 제자들 영접하는 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데코메노스, 영접이 동사, 분사, 현재, 중수디포, 주격, 남성, 단수. 중수디포가 뭐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영접을, 에? 운명의 행포를 견뎌내다. 무슨 운명의 행포? 말, 환경, 기분 나쁜 거. 이게 운명의 행포예요. 에? 그거에 발끈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서 마귀가 나를 팍 끌고 다녀. 마귀는 좋은 데로 안 가요? 고난, 두려움, 무서움, 수치, 에? 난처함, 이런 데만 데리고 다녀. 외로움, 쓸쓸함, 이게 다 좋은 단어죠? 아멘 했으면 큰일 나는 뭐겠어. 큰일 날 뻔했어. 에? 그러니까 정관사 단모음하니까 착한 짓을 한 번 한 거야. 그것도 조상들이 한 거. 에? 형용사 여성 단수니까 아름다운 거는 속도 겉도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원형은 나베, 명사 남성 연계형, 여성 연계형.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를 남성도 여성도 함께 썼습니다. 원형은 나바, 안타시다,
단정하고 어울리다. 아름다운 건 단정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어울리는 거야. 에?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은 다 죽어야 돼. 왜냐면 제단이 왔으니까. 우리의 제단은 뭐예요? 십자가. 우리의 제단은 십자가예요. 죽는 걸 회개했다고 그래. 사는 것, 그 새로운 행동을 부활이라고 그래. 에? 그러니까 십자가도 뒤태미, 부활도 뒤태미. 경제적인 용어가 두 번 반복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두 번 걸러내고 이삭을 낳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두 번 걸러낸 거예요. 에? 히브리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그래서 시필령은 돋보이게 하다.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찬양으로 축하하다. 찬송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아름다워지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 거하는 단정하고 어울리는 아내. 그런 뜻이에요. 집에 거하는 단정하고 어울리는 아내. 아름다운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함 매운 나가 그리고 우아하게 자란 자가, 그렇죠? 우아하다 이 말이에요. 네? 아름답고 우아하다. 직역은 부드럽고 재미있게 사는 자가, 이런 뜻이에요. 우아한 게 부드럽고 재미있는 거 막 싸우자고 덤비고 부드럽고 재미있는 자가 아니야. 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다 이겨요. 부드러운 게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안 흔드리는 사람은 너무 쌍스러워. 막 상처도 쉽게 받고 상처 반응도 쉽게 나타나고 감출 줄도 모르고 안 감춰야 될 것은 감추고 감춰야 될 것은 안 감추고 이것이 충청도 말로 신등이요. 신등. 우아한 개성용법 접사 외 정관사 단모음아 동사 푸알 분사 수동 수동형 여성 단수에서 해야 되는데 푸알은 강압 수동형이에요. 강압 수동형. 그러니까 우아한 것이 내가 우아해지려고 된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줘.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직분이 뭐냐. 너 그때 어떻게 기도했니. 너 이거 해지면 어떻게 산다고 했니. 계속 사인을 계속 천국에 사인을 보내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간섭받는 거야. 간섭받기 싫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야. 응? 은혜가. 간섭이 아니라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응? 관리. 아니, 요즘 가전제품도 관리받는데 왜 관리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응? 원령은 아나그 부드럽게 살다, 재미있게 살다. 후활 분사형으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거야. 감미로운 게 뭐예요? 말에 사랑을 넣어서 표현하는 관계를 감미로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감미로움은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그저 공중에 푹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알 분사형이니까 푸알은 내 게 아니에요. 강압 수동형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그래. 우리가 이렇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원전 보니까 그래. 나도 보니까 부활 분사형이니까 부활 분사형은 평생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네? 너 감미로운 거 배웠잖아. 너 그럼 북방 느부갓네살이 너한테 온다. 그게 가난이야. 그게 고난이야. 그게 난처함이야. 그게 병이야. 너 어떡할래? 그러는 거야. 분사형이니까 주님이 시간을 정해놔. 에? 왜냐하면 헐거워진 세월을 여직 살았거든. 헬렐레오 그냥 사는 거야. 막 환상 있잖아요. 이거는 이만큼 내려가고 뛰어가고 얼마나 하나님 웃을까. 히트 바일령으로는 자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했죠? 비교급에서는 줄기다, 아무거나 기뻐하다. 이것이 우아한 거예요.
기쁘면 내가 좋지 상대방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응? 굳이 좋게 말하면 나는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주기도 저주원도 말라는 건 뭐냐? 저주하면 너도 그 사람이 저주온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주면 네가 심리를 가주는 동안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준다 소리야. 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손모가지를 고쳐주든지 마음을 고쳐주든지 내 목적으로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손해보고 못 살아. 그래서 믿음을 큰 믿음 수동분사형으로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감미로움으로. 그래서 나쁜 의미로는 뭐뭐를 조롱하다. 그래서 즐기다 즐거워하다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디바트치온 내가 멸절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랑스럽고 우아한 모습을 없앤다는 게 뭐예요? 가난의 골짜기로 밀어붙인다 소리야. 불편한 골짜기로 밀어붙인다 소리야. 남이 디 그냥 내가 멸절할 것이다. 직역은 내가 조용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침묵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천국에서 삭제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안 갈 사람이니까 말 안 듣지 천국 말을. 여러분 성경은 지옥 말이에요? 천국 말이에요? 천국 말인데 무슨 보험 들고 나서 약관을 열 번도 더 읽어보면서 천국 가는 약관은 안 읽어요. 그 앞에 약속 어음을 자기 앞 수포로 백지 수표로 위임해주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면 이게 엄청난 것을 깨닫는 거거든. 깨달음은 곧 인복이고 재산이고 응답이다. 그 다음에 요것을 관리하는 거룩을 주신다. 에? 거룩하지 않으면 내 욕심만 채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지 수표로 위임해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글에서 봤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 할 수 있대.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래. 이게 평범한 말 같아도 우리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 내가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내 몸이 아껴봐야. 그 왜 못해요 그거를? 마귀는 뭘 갖고 들어오느냐? 경쟁과 이유를 갖고 들어와.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봐 이랬어 하와한테. 근데 남편 잔소리 듣는 거 싫은데 하나님처럼 산다니까 내가 남편을 관리하게 생겼어. 근데 먹어보니까 남편 밑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아예 이제 혼나게 생겼어. 아주 꼼짝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서 있잖아 같이 먹자 그런 거야. 참 얼마나 나빠요. 쟤는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쟤는 나빠요. 자 그래서 다미티 말은 뭐뭐 하리니 그죠? 뭐 하리니 다 마음이다. 뭐냐면 조용하다 침묵하다 휴식하다 마치다 끝내다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황폐시키다 네 팔력으로 삭제되다 중단되다. 니팔령은 이제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3분의 1을 계시록 8장에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에? 어떻게 죽여요? 자기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젊은 아버지가 젊은 엄마가 죽듯이 그렇게 돌연사로 데려가는 거야. 그럼 돌연사로 데려가면 천국은 못 간다고 보면 돼요. 천국. 여러분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은 대부분 준비를 해. 아, 나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는 것 같다. 에?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영에서 자꾸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려니까 사인을 줘도 모르죠. 삭제돼서. 그게 뭐죠? 고린도전 아니 계시록 3장 5절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까 조심하라. 흐려질까 조심하라 이 뜻은 뭐냐? 너 왜 회개를 그렇게 쉽게 못하니? 회개는 죄를 지우고 죄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해. 제다함을 해결하면 돼. 안 짓고는 못 살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이 애굽은 죄니까 다. 죄를 짓고도 안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죄가 아닌 걸로 살아가니까. 자, 그래서 28령은 단순 수동형이잖아요. 삭제되다, 중단되다.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교회가 관심을 안 가져줘. 지도자가 관심을 안 가져줘. 왜냐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 게 뭐냐면 나의 영을 너무 소멸시켜. 내가 그게 아니고 하늘것을 막 땡겨다가 교회다 풀고 하늘것을 땡겨다가 교회다 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소멸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성도님들이지만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와야 복을 받아. 제일 위로 받아가지고 저축을 못 오고 가네. 예배로. 예배로 저축해서 어떤 분은 막 900조, 9천조를 저축을 해놨어. 근데 자기 구원값도 아직 못 채운 거야. 저는 30조가 믿음이라고 봐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정관자 정해놓으면 이렇게 살래요. 그러면 안 해놓으면 되는데 꼭 깎어. 그러면 여기서 덜커덕해. 아니 내가 덜커덕한다니까. 그런데 또 야 덜커덕했어 이러면 또 저쪽에서 더 덜커덕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지금 덜커덕이야. 아멘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아주 기름챙이야. 기름챙이. 여러분들 삭제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그 땅에서 못 살고 또 저주 땅으로 끌려가서 그 저주받은 백성들 밑에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이걸 다 해석이 되어지니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끌어다가 쓰는 죄종 얼마나 환장하게 말이 안 통할 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얘기만 하는데 조금 줄여갖고 그분 수준으로 얘기해주고 맞아 맞아 이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래 나 하나님 나 천국으로 도망갈래? 그러니까 아직 오지 마. 에? 너 도망가면 어떡할래?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막 그냥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게 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지도자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입에서 shut mouth, five phrases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게 살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 소리 이 소리요. 너 괜찮게 안 사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멸망하다. 여기서 멸망은 다나토스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말하는 거야. 멸망은 지옥. 멸망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뜻이야. 천국이 망했다 이런 뜻이야. 너한테만은 천국이 망하고 너한테만은 믿음이 없어졌고 너한테만은 은혜가 없고 너한테만은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야. 피운유 마가 하나도 없어. 피운유는 사건이죠. 마는 처리하는 능력이야. 행동결과 부사천미야. 성령님은 문제를 주고 나는 처리하고. 근데 성령님하고 한 몸이니까 답도 주셔. 내가 못 알으면 옆 사람을 통해서 눈을 찔끔찔끔 하는데 그걸 몰라. 몇 번이라고 큰 소리 치니까 다 들었어.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멸망하다, 멸하다, 끊기다, 그치다, 망하다, 황폐케하다, 멸망되다, 패망하다. 그러면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다메티가 행복을 떼어내다, 행복을 중지하다, 행복을 파괴하다, 천국을 중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중지가 된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힘. 이게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힘. 그러니까 가난도 이겨요. 곶감도 이겨요. 이게 다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다 져. 말은 해 그렇게. 은혜 있는 척은 하는데 벌써 마귀가 보면 알아. 은혜가 없다는 거. 에? 은혜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마트차연 시온의 딸.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부인들, 예? 교회에 봉사하는 자들,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 밭은 딸이라 소리예요. 바이트의 소리 됐습니다. 세우다. 네? 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 게 뭐죠? 아나스타시스. 십자가, 그 다음에 스타우로스,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잖아요. 스타우로스는 십자가고.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은 가면 다 은혜로 다 살려요. 네? 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언어를 이 땅의 언어로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심어줘갖고 영을 불러오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근데 부활된 사람은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 죽고자 하니까 마귀가 다 떠나가. 여러분, 집안에서 헌금하려면 죽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못해. 이 시간에 집 빨아서 헌금한다면 아무도 못할 거야. 초대교회 때나 했지. 그래, 이 시대는 신앙으로 복받는 시대가 아니야.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시대야. 그것만큼 믿음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예?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다 집 빨아서 근저당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 근데 그렇게 다른 교회로 가버린 분들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어. 하박국서에 그랬잖아요. 내 집은 궁전으로 짓고 내 집은 짓지 않느냐. 산에다가 나무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치어라. 그랬잖아요. 시온! 그죠? 시온이라서요. 시온. 명사 남성에서 이래 됐어요. 눈에 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눈에 띄게 생활해야 돼. 예? 반짝반짝 빛나야 돼. 눈에 띄다 해서 비석, 길, 표, 이정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나를 보고 내가 비치니까, 눈에 띄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복하냐고,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시냐고, 어떻게 보면 그런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냐고. 그게 표가 딱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박건수 목사, 이렇게 그 일이 딱 박혀가지고 마귀가 보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런데 타락했다, 이 말이야, 이 말. 이 아들과 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산, 이게 시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헐거워진 세월은 상처만 남기고, 괜찮겠지, 되겠지, 아무튼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보니까 세월만 그냥 갑니다. 세월만 그냥 가는 것이 영이 영그러야 돼요. 어? 영이 야무져서 어둠의 권세한테 노략질 당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한테 조롱당하지 않고, 어? 노라베스 경건하면 알맞게 강하다. 이거 시에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성전, 이게 시에로스야. 알맞게 강하다, 싸워서 이기다. 그죠? 알맞게 강하니까 너무 강하면 사람이 나한테 안 붙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세상과 떨어져서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너를 보고 쫓아오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 빛이니까. 에? 나를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를 만나면 막 상담도 되고 나를 만나면 그분들이 고백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에? 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 생활 안 할래. 그럼 이상한 사람 되어져요. 에? 이상한 사람 되어져. 그래서 헐거워진 세월이라는 거는 낭비했다 이 말이야. 저는 지금 깨달음이에요. 야, 30조 원인데 어떤 분은 막 9천조, 9억조 이렇게 저축을 해놨을 텐데 어떤 분은 이제 30조라고 그랬는데 천만 원어치도 않은 분도 있단 말이야. 천만 원어치 감사가 안 된다는 거야. 천국 가면 엄청난 이런 건데. 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어린 선지자가 이런 걸 깨닫고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놔버리면 어디 매건지가 들어와. 맥놓고 있으면 막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걱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응답을 안 준다고 그래. 하루 종일 걱정하라. 그러면 걱정이 삼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건 안 나왔잖아. 어? 걱정하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야. 어? 그러면 여러분 천사를 뭘 파송을 하겠어. 야,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야. 성도는 배우가 돼야 돼요. 프로바톤. 에? 그냥 막 얼굴에다 가면을 써야 돼. 기쁜 가면을 쓰고 막 웃어야 돼요. 어? 그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겨. 기쁘니까 기쁜 일이 생겨. 여러분, 슬프니까 슬픈 일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건 세상 진리야. 자, 오늘도 헐거워졌다는 것은 야무진 대제사장들은 고정관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가만히 묵상은 배고픈 것도 은혜더라고. 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눈물 흘리는 것도 은혜고 기도가 재밌는 것도 은혜고 게으른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할 뻔했어. 게으른 거. 마귀 지옥하고 친구니까. 오늘도 오늘 기쁘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게 뭔 소리 아세요?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고 돈만 벌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 없이 돈 부러치대 그런 거예요. 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십자가 부활 예수님 주신 십자가 부활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다 성경은 그냥 단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왜 능력이 강하냐면 엄마가 여러분 잘 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예수님 임신을 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요. 네? 그럼 백지수표로 위임해줬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지. 그건 내 몫이라는 마 피우뇨 마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헐거워진 거를 잘 조여서 주님 뜻에 바짝 붙고 교회 뜻에 바짝 붙고 죄 종 후다에 바짝 붙여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